자, 빈도원 전에 하다가 틀려서 재점검하기로 한 것들 재점검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xpensive는 비싼이고요. 그렇다면 저렴한 값싼은 뭐였어요? cheap이었어요. cheap이죠. cheap.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나는 수학에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은 interested. 왜 그래야 된다? 하면 그 뭐만 중인이나 뭐만 뭐 흥미가 있는 중이 흥미가 있는 거지 자, 둘 다. 자, interesting은 두 가지 뜻.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중인 또는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될수 있는데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란 뜻일 때그 다음에 interested는 느끼게 하다. 흥미를 느끼는이라고 흥미를 느끼는 얘는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고 얘는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고 둘다 어떤 시로 쓰일 수 있고 어떤 흥미를 느끼고 있는, 어떤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여기에 interesting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거야. 내가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야. 내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거야. 흥미를 느끼는 거야.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interested가 와야 된다고요. 어? 인터러스팅 매스는 뭔 뜻일까? 수학의 흥미를 느끼게 만든. 오케이. 재미있는 수학이란 뜻이야.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수학이니까 어떤 수학? 재미있는 수학. 인터러스팅 매스. 인터러스팅 무비는 뭘까?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영화란 말이야. 인터러스팅 무비를 보고 내가 재밌는 거야? 내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한 거. 그러니까 ED가 붙은 건 당한다는 얘기고 ING는 뭐뭐 하도록 만든다는 얘기고 내가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는 얘기야. 내가 흥미를 느끼게 되어졌단 말이야. 내가 흥미를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요. 그래서 ED형 있는 녀석을 답으로 써야 된다. Interesting을 쓰면 안 된다.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란 얘기가 돼버린다. 이걸로 하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아직도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뭐 맞아요? 1번은 맞아요? 이제 그냥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지금 맞습니까? She is with me now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그녀가 있지 않다 나와. 네, 그녀가 있지 않다 이제 나와. 아직도 안 됐나? 이거 재점검할 거예요. 네. 뭐예요? 뭐 오늘 끝낼 줄 알았더니 못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18에 있는 단어 전부 다 했죠? 이거 시험지 있으니까. 시험지 준비됐으면 시험 치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 교재하고 유튜브 보고 해설 시청하고 필기하기입니다. 재점검 받을 준비 다음 시간까지 해주시고요. 오늘은 18에 있는 단어하고 하세요. 어제 들어간 거 끄는 걸 아직까지 완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다. 그 몸 자음 들어가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잘 안 되고 그게 좀 헷갈려요. 거기에 설명에 다 나온 걸 문제로 넣지 않을까, 그치? 아, 근데 종류도 빼고는 잘한 것 같습니다.